뉴스큐. 로봇과 지능 시스템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로봇을 꼭 사용할 수밖에 없고 로봇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세상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는 로봇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므로 로봇 자율 시스템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과연 이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일까라고 궁금해했기 때문이죠. 특히 생산 공정에서 부품을 박스에 정렬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할 때 사람 대신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발생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퇴근 시간 없이 로봇 혼자 작업을 이어나가 효율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지금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G로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자율주행과 자율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로봇팔, 즉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 공장에서 사용되는 커다란 로봇팔들을 떠올리시겠죠. 사실 이러한 산업용 로봇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는 강하지만 다품종 유연 생산에는 여전히 자동화가 어려워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스스로 필요한 부품을 창고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다양한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로 물건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작업을 계획하는 일련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지능형 로봇을 연구 개발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력난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사람이 사라진 공간을 이러한 지능형 로봇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택배 단선하차 허브센터에서 로봇을 이용한 하차 자동화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물류시장은 이커머스의 발달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코비드-19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에 의존하는 물류의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고 부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산업입니다.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점은 바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물품입니다. 소규모 개인 고객들의 물품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모양의 물품인데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로봇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정교화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인식하기 위해 저희는 소형 물체의 비전 인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와 같은 RGB 컬러 센서와 3차원 형상을 스캔할 수 있는 뎁스 센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에 적재된 화물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물품을 로봇이 작업 가능한 형태로 실시간 모델링합니다. 물품 인식에는 딥러닝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 택배 물류센터에서 화물의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 과정을 거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얻은 데이터에 포함된 화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본 적 없는 새로운 화물도 인식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클라우드 로봇은
로봇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데이터와 실제 환경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혁신적인 로봇 기술입니다. 우리 연구실은 여러 종류의 그리퍼를 활용하여 로봇이 효과적으로 다양한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 그리퍼와 진공 그리퍼를 조합하여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물체와 평평한 면이 있는 물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이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잡을 수 있는 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수행하는 작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하여 지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다시 로봇에 전달하는 지능 증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클라우드 로봇 기술을 서비스 및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로봇 기술을 용이하게 하고 지능을 공유하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품종, 고중량, 비정형화된 물체를 빠르게 옮겨서 무작위로 쌓아야 하는 물류센터의 팔레타이징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형태의 그리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퍼는 일반적인 종이 상자뿐만 아니라 생수, 말통, 쌀포대 등 형태가 다양한 물건을 모두 파지할 수 있는 밴드형 그리퍼입니다. 또한 밴드에 걸리는 장력과 대상물 그리고 그리퍼 사이에 접촉력 피드백으로 모델을 세워 작업 속도를 최적화하고 힘 제어를 통해 물체 파손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연구의 경우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현실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고 일일 급안으로 드론의 제어, 인식, 경로 생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유체역학적인 수식을 적용해서 드론의 비행이 현실에 가까운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드론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기울어짐, 진행 방향과 같은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서 안전한 경로를 생성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시뮬레이터 속에서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장애물이나 다른 드론을 회피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이 각광받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ADAS와 같은 자율보조 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얼마 전 서울시에서 시행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도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해서 매년 열리는 AI 로봇 카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정해진 트랙에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차량이 동시에 주행해 제일 빠르게 정해진 밭기술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인 대회입니다. 8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동일한 트랙 위를 달리는데 이런 대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회입니다. 모든 차가 동시에 주행하니 얼마든지 서로 피해가야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른 차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그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인식, 경로 계획, 그리고 조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은 카메라, 라이다, GPS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의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 차량의 위치와 다른 차량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장애물은 어디에서 어느 속도로 이동하는지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로를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돌릴지, 엑셀과 브레이크는 얼마나 밟을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험실은 인식 기반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플랜된 영역에서만 로봇이 작동이 됐는데, 저희는 센서를 기반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로봇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산업체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나요? 인공지능 로봇, 놀라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윤리적 기준에서 확고한 대처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저 또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큐.